오늘 이렇게 쳤어. 아까 빠졌어. 종가 매수. 종가 매수요. 종가에 들어가. 아, 알았죠? 자, 오늘 종가에 들어가는데, 봐서 절반 나눠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자, 오늘 종가 한번, 내일 종가 한번, 그렇게 두번 나눠서 들어가든지, 오늘 종가에 들어가든지 편한 대로 해요. 자, 삼천리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연탄, 기억나시죠? 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나 삼천리 안다, 1번. 안다, 1번. 삼천리 안다, 1번. 아시죠?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자전거가 알잖아. 삼천리, 가스업체예요. 등등등등. 이 삼천리가 부동산을 북쪽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삼천리도가 남북 경협지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북쪽에 땅이 많이 있어. 삼천리가요. 시가총액은 2,900억이고, 자산 대비 78% 저평가다. 78% 저평가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테마를 갖고 있냐? 이재명 씨 테마를 갖고 있어. 이재명 씨. 이재명 씨 테마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재명 씨 테마를 갖고 있다. 대선 종목이면서, 유가 주며, 화학 주면서, 저평가 우량주다는 거. 그런 종목이에요. 자, 자산 대비, 78% 저평가에 시가총액 2,900억이에요. 2,900억짜리가 1년에 영업이익이 800억, 600억대 나와. 당기순이익은 몇백억? 평균 51억, 266억, 360억. 그러니까 200억대에 당기순이익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 마진은 되는 회사예요. 내 자산이 78% 저평가다. 뭐 삼천리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갖고 있어요. 그죠? 뭐 자전거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등등등등. 많이 플랜트 뭐 하여튼간에 이 삼천리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예요. 알찬 회사예요. 그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역사가 오래된 회사예요. 84,000원 갖고 있어? 본인 맘대로 해. 자, 우리는 76,000원에 추천 들어가. 그죠? 이수찬님, 삼천리하고 삼천리 자전거 갖고 있는데, 삼천리를 추천드려요. 자, 네. 아까 상관이라고 놀랬어? 이거 어저께인가 우리 골드방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다른 거 넣었어. 다른 걸 집어넣으라고. 이거를 어저께 아까 우리 골드방에서 의논했었거든.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그러다가. 어제 골드방에서 종목을 뭘 살까 고민하다가 다른 걸로 했어. 그래서 자 오늘 아까 급등을 했었어요. 아까 훅 날렸었어. 92,000원까지 날렸다가 내려왔어. 자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다 없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번 이왕이면 두번 나눠서 매수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두번 나눠서 들어가세요. 오늘 종가에 한번, 내일 종가에 한번. 자, 자산 대비 78% 저평가고 에너지 관련주고 이재명 관련주다. 이재명 관련주에 자, 1분기에 338억 나왔고 2분기에 2억 나왔어요. 2분기 합쳐서 당기순이익이 작년만큼 나왔어요. 현재 작년만큼 나왔다 안 나왔다? 자 당기순이익이 작년만큼 나왔다 현재로서요. 2분기, 3분기는 적자예요. 대부분이 여름에는 이 가스업체들은 도시가스업체들은 적자가 많다 아니다. 적자예요. 이재명 관련주고요. 자 자본금이 203억이고요.
부채비율은 177%, 이 에너지 관련들이 좀 부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자, 유보율은 6600%. 회사에 돈이 얼마가 있다? 원자재 가격하고 6600%면 얼마다? 1조 한 3천억? 1조 3천억이요. 아, 이순 씨, 뭐 그런 거 따지지 마. 이거 얘기하는데, 어? 자, 삼천리 얘기하는데 자전거 얘기 뭐 하러 해? 자, 에너지주 하는데, 에? 아셨죠? 자, 각각 따로 있거나 어떻든 간에 난 삼천리요. 에너지주를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 알았죠? 시가총액 2,900원에 발 끊지 말어 중간에. 그럼 잘라버린다. 어? 쓰잘데없는 소리 자꾸 해도 잘라버려. 자, 삼천리 뭐 등등 자회사가 굉장히 많어. 삼천리 회사 자회사 많고 일단 이 회사만 봐요. 이 회사만. 삼천리가 현재 당기순이익이 1분기 2분기 합쳐서 약 340억 나왔죠. 부채 비율은 작년 올 1분기부터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현금 보유량하고 원자재가 얼마가 있다? 1조 3천억. 몇 배? 약 4배. 4배를 현금 유동하고 원자재를 갖고 있다. 얘가 지금에서 몇 배를 가도 문제가 이상이 없는 회사. 최하 4배 이상을 가도 전혀 누가 모를 수 없는 회사예요. 여하튼 간에 삼천리가 그렇게 해서 이재명 씨 관련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 추천드리니까 삼천리 에너지 주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아셨죠?